재현의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SK가 기사회생했습니다. 4시간 반의 혈투 끝에 두산을 꺾고 2연패 뒤에 1승을 거뒀습니다. 이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SK는 3경기 만에 처음으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1, 2차전 연속 홈런의 주인공 박정권이 1회 초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이후 양팀 선발 최병용과 홍상섬의 투수전 속에 행운의 여신은 SK편을 들었습니다. 두산 고영민이 두 번이나 홈런성 타구를 날렸지만 담장에 맞고 나왔습니다. 두산은 6회 SK 윤기련의 3연속 볼넷덕에 밀어내기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1사 만루에서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게 뼈아팠습니다. 피말리는 접전 속에 9회 초 이종욱의 호수비에 걸려 득점 기회를 날린 SK. 연장 10회 초 박재상의 타구도 잡히는 듯했지만 정수빈의 실책으로 결승점을 올렸습니다. 김현훈의 희생플라이를 더해 3대1로 승리한 SK는 적지에서 귀중한 1승을 거두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뭐 치는 순간에 볼 카운트가 유리했던 게 뭐 좋은 결과가 많이 운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양팀 합쳐 11명의 투수가 투입된 연장 혈전은 해가 지고 4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기적을 꿈꾸는 SK와 끝내려는 두산, 내일 4차전도 치열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차전 선발 투수로 SK는 글로버, 두산은 김선우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오늘 3차전은 그야말로 수비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SK 불펜진의 철벽 투구도 돋보였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오늘의 승부처를 분석했습니다. 1대1로 맞선 9회 초 1사 1-2루. 두산 이종욱이 SK 정상호의 잘 맞은 타구를 몸을 던져 잡아냅니다. 놓쳤다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수비로 웃었던 두산은 수비로 울었습니다. 10회 초 1사 2루 SK 박재상이 쳐올린 빠른 공을 보고 달려나간 우익수 정수빈이 조명 불빛의 포구 지점을 놓쳤습니다. 길어진 시간 탓에 낮과 밤 경기를 동시에 치르게 된 신인으로서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회의 실책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이 나왔지만은 그것도 또 야구의 또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1, 2차전 모두 내줬던 SK 김성근 감독은 이번만큼은 작전 대결에서 앞섰습니다. 타격감이 좋은 박정권을 4번에 내세워 귀중한 선취점을 뽑았고 철벽 불펜진을 효과적으로 이어던지게 하는 작전으로 두산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9회 최승원을 제외하고는 선두 타자를 한 번도 출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야 내일이 빛이 어떻게 쓸까 계산도 없이 했으니까 내일도 오늘까지 또 해야 되겠죠. 한편 오늘 3차전은 플레이오프 첫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잠실 뻘을 가득 채운 2만 9천여 야구 팬들이 가을 야구의 열기를 즐겼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신한은행이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22연승을 기록하며 정규리그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안산 와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금호생명과의 홈 개막전에서 23점을 기록한 정선민의 활약으로 78대 71로 승리했습니다. 요트 레이저급의 하지민과 RSX급의 이태훈 등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하지민과 이태훈은 오늘 충남 보령에서 열린 국가대표 4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전체 1위로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월드컵에서 헝가리가 연장 접전 끝에 강호 이탈리아를 꺾고 4강에 올라 우리나라를 물리친 가나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해외 스포츠 김한수 기자입니다. 넉장의 레드카드가 난무한 혈전을 펼친 헝가리와 이탈리아. 경기 시작 2분 헝가리의 첫 골로 시작으로 연장 후반까지 두 골씩을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3분 전 네메스가 결승골을 뽑은 헝가리가 120분간의 혈투를 3대2 승리로 장식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시카와 료와 한조를 잃은 양용훈이
정교한 칩샷으로 세계연합팀의 1승을 보탭니다. 그러나 세계연합팀은 타이거 우즈를 앞세운 미국에 6.5 대 5.5로 한 점 뒤져 있습니다. 8회 데릭 지터가 미네소타 해리스의 호수비에 막혀 패색에 짙어진 양키스. 9회 말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천문 같은 두 점 홈런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갑니다. 11회 초 심판의 오심으로 결정적인 위기를 넘긴 양키스. 11회 말 선두 타자 테세이라가 결승 홈런을 터뜨려 2연승을 거둬 1승만 못하면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합니다. KBS 뉴스 김호한수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남산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도심 가까운 곳에서도 점차 물들기 시작한 단풍을 보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산간에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북동기류가 유입되면서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별다른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계속 북서쪽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부산이 1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와 광주, 대구가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호남 지방에 비 소식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특파원 현장 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처벌 수위와 관련해 관용 없는 단호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또 개전 8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아프간 전쟁을 심층 분석하고 한글날을 맞아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9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